이제 LNF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코스닥에서 지금 단연 지금 뭐 시총 상위 쪽에서 쭉 보면 빨간불 15% 이상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 일단은 전체적으로 되게 흐름 자체가 좋고요. 거기다 특별히 이제 좀 무서운 게 또 모회사인 세로닉스를 상한가로 만드는 그런 이제 힘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네. 그런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잡으면 좋다는 의견을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낙 기술력 자체가 좋은 기업이기다 보다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막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캐파 자체는 25만 톤까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을 해서 미국에 또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저도 에코프로 비엔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되는지 않나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빙이 한 8조 정도 시총이고 LNF가 한 5조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이제 캐파상 이제 거의 7조에서 한 6조 5천억까지는 LNF의 상승세가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는 물론 지금 자리가 너무 위험합니다. 종목 자체에 좀 좋고 나쁨을 좀 떠나기보다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도는 떨어지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1차적으로 17만 원, 그다음에 2차 19만 원까지를 이제 쭉 끌고 가셔도 충분히 무방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후발주자를 잡아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다음 순환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소재 또 가면은 그 안에 또 동박도 가고 거기에다 이제 분리막도 가고 추가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LNF를 잡으시기보다는 이제 동박 기업이라든지 지금 오늘 SKC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SKC를 제외하고라도 동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SKIT처럼 아직 시세 분출이 덜한 전해액이나 기타 이제 분리막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일단 LNF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셔서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보셔도 충분할 거라는 말씀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우리 기술적 분석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네. 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돌림목에서 잘 돌렸고요. 그다음에 오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체에 갭 없이 쭉 이제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일봉상 보고 이제 주봉상 봤었을 때도 지금 자체가 워낙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건 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즉 섹터의 흐름이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동반된다면 얼마든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17만 원을 제시드리는 게 일단 시가총액 아까 에코프로비엠과 비교를 해서 1차적으로는 17만 원의 주가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1차 시가총액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7만 원 제시드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19만 원은 일단 최대치까지 한 3분기까지 오를 수 있는 최대치가 한 19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